네,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FM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간밤에 FMC가 진행이 됐고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됐습니다.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이게 시장의 예상대로 25BP를 인상했다라는 네. 점을 이제 뭐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고 갔다. 근데 올해 그 2월 처음 FOMC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죠. 의미가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의 어떤 얘기를 하는지, 그리고 성명서에 어떤 얘기가 담기는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관심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많이 변화가 있어요. 그죠. 그리고 시장에서 네.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앞으로 투자하실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일단 이전에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었잖아요. 네. 속도 조절이 일단 나온 걸까요? 네, 맞습니다. 속도 조절이 나온 것으로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.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미 예상했던 바대로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 PC 그 인덱스가 어느 정도 좀 잡혀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25BP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했었는데요.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고요. 이제 사실 이제 12월 PC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5%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직전월인 11월이 5.5였는데 그것보다 0.5%포인트 낮아진 수준이고 이 근원 PC, 그러니까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.4% 오르 정도 수준인데 이게 2021년 10월 이후로 가장 상승률이 낮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작용했다라고 이제 25BP의 결정 그 배경으로 우리가 지금 짚어줄 수가 있고요. 뭐 CPI야 워낙 잘 알고 계시죠. 그래서 그렇죠. CPI 지수들이 이제 잡혀가는 그런 하락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가 주요하게 작용이 됐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여전하지 않습니까? 그 부분을 좀 짚고 갈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게 25BP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고 성명서에 우리가 이제 관심사가 있었던 것이 이제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하다 이 내용이 네. 이번에 빠질까? 약간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ongoing increase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네. 좀 발음이 좀 민망하네요. 그런데 이게 그대로 유지되면서 네. 아 긴축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물가 목표치 2%가 이제 좀 거듭 강조됐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 성명서 내용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가 된. 이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다라고 말을 하면서요. 그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. 그리고 2% 목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. 그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아, 매파적인 것이 확인이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시장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이런 형식적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는데 변화가 있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물가 인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적으로 좀 변화가 됐었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노동시장 평가에 대해서는 이전에 포함이 됐던 강력한이라는 그 단어 그 표현 자체가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미래 인상 정도라는 이 단어 저도 정확히 이번에 알았는데 뭐 익스텐트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이제 그거를 뭐 페이스 이게 속도를라는 맞아요. 단어를 썼었는데 정도라고 이게 좀 완화를 하면서 여기에 또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연준의 그 완화 스탠스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명서에서도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보니까는 파월 의장이 전반적인 물가는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그래도 강하다라고 발언을 했는데. 또 최근에 나온 뉴스를 함께 결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간밤에 페덱스에서도 뭐 인력을 해고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. 계속해서 인력을 이렇게 좀 해고를 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러한 분위기를 보고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파월 의장은 그래도 선을 확실히 그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번에는 절대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.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기자 간담회를 보는데 뭐 내용이 질문이 비슷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다시 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좀 반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뭐 파월 의장은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올해 안에 할 것이냐 이런
질문들이 종합적으로 나왔었는데 중단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. 25BP 이번에 인상한 건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. 그리고 계속해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성명서에 대한 내용을 좀 반복할 것이고요.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전망치들이 이제 3월에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입수적인 데이트를 보고 앞으로 좀 스탠스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또 어떤 기자는 한 번쯤은 금리 인상 좀 쉬어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네. 했었는데 이런 FOMC가 근데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.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한 것보다도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여러 옵션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고 좀 여겨지고 있고 또 두 번 정도 추가 인상 논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뭐 안 믿었어요. 그래서 이제 믿지 않다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월별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듯이 잡혀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안심해서는 안 된다.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.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 서비스 둘 다 안 잡히고 있긴 한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이 다시 되면서 그때 좀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서비스는 좀 이제 좀 잡히길 바라고 있는데 조만간 내려가면 좋을 것 같다. 근데 내려가지 않으면 좀 지속될 수도 있다. 좀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뭐 2% 달성을 계속하겠다. 이런 것들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오면서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약간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약간 희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곳곳에 좀 숨겨져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이전과 사실은 말한 내용을 겉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데 네. 그 안을 보면은 단어를 조금 다르게 썼다라는 것을 이번에 느낄 네.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뉴욕 증시가 딱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자마자 바로 올라오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파월 의장을 많이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파월 의장의 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돈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나 이제 기자간담회 때 보면은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어도 약간 부드러운 단어를 그렇죠. 선택하고 그 말하는 분위기라든지 제스처 비언어적인 부분들이 약간 부드럽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좀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오른 것은 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일까요? 간밤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연준 의장의 뭐 단어, 성명서의 일부 표현, 수정 이런 부분도 있는데 결국 이제는 최종금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갔잖아요. 그죠. 그래서 이 최종금리 상단이 지금 이제 25BP 올리면서 지금 현재 그 금리 상단이 4.75%인데 우리가 항상 최종금리 상단으로 5%를 얘기했었는데 언제 5%까지 올려라고 했지만 벌써 5% 목전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죠. 그러면은 뭐 3월에 한 번 더 올리면 그 이후에는 금리를 안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사실 어느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페드워치를 보면은 그 시장에서는 오히려 연말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은 높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3월에 FOMC에서 25BP 인상될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그럼 5%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좀 약간 유지하다가 사실 뭐 11월, 12월 이렇게 두 차례씩 포함해서 50BP 내릴 것이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참여자들이 높은 그 높은 비중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오히려 좀 비둘기파적으로 보고 있고, 그 지난달 FOMC 정례회의 이후에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은 그 최종금리가 연 5.1%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게 아직 점도표가 새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본다고 하면은 그 이제 파월 의장이 아무리 계속 올릴 거야, 안 내릴 거야 하고 하지만 점도표 상에서는 5.1이고 지금 시장 금리 수준은 지금 5%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거의 다 지금 금리 인상이 오지 않았냐 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5% 미만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가능하다고는 얘기는 했어요. 사실 가능성은 제로는 아니겠죠. 그죠, 그래서 뭐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좀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여지가 있다. 앞으로 데이터 확보가 정말 더 중요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금 회고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뭐 IT 업계, 바이오 업계 등등에서 그죠. 굉장히 대규모 회고를 하고 많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사실 워낙 스타트업 씬에서 회고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용이나 인덱스 부분에서 좀 잡혀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나중에 좀
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확실히 지난해와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게 지난해 10월, 11월 이럴 때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 자체가 우리 최종 금리가 6%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FOMC가 한번 열리면은 굉장히 나쁜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이었다면은 이제는 말씀처럼 한 번만 더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. 사실 네. 점도표 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안도하고 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중국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많이 내려왔고 네.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뚝 끊긴다면은 결국에는 시장 지수도 못 갈 가능성이 높고 대응 전략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. 어떻게 좀 네, 현재 맞습니다.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나요? 사실 전문가들은 사실 작년 말만 해도 상저하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요. 그런 말들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1월이 이렇게 또 강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수급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이걸 좀 이용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그 외국인 수급이 좀 집중되는 코스피 대형주에 좀 집중해보면 어떻겠냐 좀 이런 조언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한화증권 보고서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그 외국인 순매수의 98%가 코스피 200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종목을 좀 집중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국 경기도 좀 돌아서고 있지만 뭐 미국 중국 경기가 좀 미국보다 더 빨리 돌아설 가능성이 그죠.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대형주를 많이 좀 중심으로 보고 좀 소재 IT 이쪽을 좀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좀 뭐 정책 모멘텀이야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. 그죠. 그래서 이제 로봇 뭐 AI 미래형 모빌리티 이런 정부의 지금 산업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점이 좀 가까운 업종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신재생 에너지나 원자력 발전 그리고 뭐 방산 관련 같은 것도 사실 이제 해외 수주를 좀 많이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관련돼서 정상화되면서 좀 그 재고 소진이 기대되는 철강이나 비철 그리고 또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같은 걸로도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긴축 속도가 조절되면서 간밤에도 사실 기술주들이 많이 오르는 그러니까요. 종목들을 좀 보여줬는데 깜짝 놀랐어요. 예.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헬스케어나 인터넷 뭐 이런 좀 이런 성장주를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기술주가 또 꽤 많이 올랐고 보니까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게 최근 들어서 임금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뭐 미국 안에서는 고용시장 자체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을 해고를 하고 그 자리를 로봇이라든지 AI로 채우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제부터 정말 성장이 가팔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더라고요. 확실히 시장은 좀 복잡한 것 같고 매번 좀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함께 FOMC 이야기 짓고 왔고요.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